구독자분들 중에 똑같은 신발 계속 사는 분들 계시죠? 똑같은 컬러에 똑같은 모델. 신다가 좀 낡으면은 똑같은 신발을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백포스 같은 거. 저는 이 스탠 스미스를 그렇게 사거든요. 신다가 낡았다 싶으면은 새로운 스탠 스미스를 삽니다. 기존에 신던 스탠 스미스는 그냥 세탁 안 하고 이렇게 신습니다. 계속 신을 수 있을 만큼 세탁 안 하고 계속 신다가 너무 오래 신었다 싶으면은 새로운 스탠 스미스를 사는 거죠. 다른 신발들 같은 경우에 저도 신으면서 이제 뭐 세탁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얘만 그냥 신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스탠 스미스의 매력은 아예 깨끗하거나 아예 지저분하거나 양 극단에 있을 때 가장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탠 스미스만큼은 세탁 안 하고 그냥 신는데 제가 신발에 관심 갖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제 신발장에서 항상 있던 신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신발이 이 스탠 스미스입니다.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신발인데. 이 신발은 아시다시피 테니스화고요. 스탠 스미스 역시도 테니스 선수의 이름입니다. 이 신발이 처음 발매했던 1965년에는 스탠 스미스라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헤일렛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를 했었는데, 그거 역시도 로버트 헤일렛이라는 테니스 선수의 이름이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발매됐던 아디다스의 다른 테니스화인 로드레이버나 뉴콤 역시도 당시 테니스 선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신발이 중간에 이름이 바뀐다? 헤일렛 신발이 스탠 스미스로 바뀌게 되는 데는 1971년에 로버트 헤일렛이 은퇴를 하면서 아디다스가 이 신발을 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선수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탠 스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은 처음부터 로버트 헤일렛을 위한 신발이 아니었고요. 신발을 만들고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선수의 이름을 활용했던 거였는데, 지금의 스포츠 브랜드와 스포츠 선수와의 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름이 바뀔 수 있었던 거였고요. 72년부터 78년까지 헤일렛이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계속 발매를 합니다. 78년까지 헤일렛이라는 이름과 이 스탠 스미스의 이름이 같이 사용이 되다가 78년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일렛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의 스탠 스미스 턱에 있는 이 혀에 있는 로고가 사용이 되는데 바로 엔도어스드 바이 스탠 스미스입니다. 스탠 스미스가 인증한 스탠 스미스가 보증한 그런 턱 로고로 바꾸면서 신발 그 모델명 자체도 이제 스탠 스미스로 바뀝니다.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은 모두 스탠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얘는 80S 모델인데 일반적인 모델들보다 조금 비싼 제품입니다. 80년대 복강 모델은 아니고요. 그냥 오마주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쉐입이 72년에 스탠 스미스가 웸블던 우승할 때 신었던 신발의 쉐입과 가장 유사한 쉐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나오는 제품들보다 폭이 좋고요. 그리고 발등도 조금 낮은 느낌입니다. 최근 몇년 나오는 그 스탠 스미스 제품들이 천연 가죽으로 된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얘는 천연 가죽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이 텅은 인조 가죽입니다. 그리고 이 어퍼는 천연 가죽이 사용이 됐고 2011년에 80S 모델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 박스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아디다스 박스였고 얘는 80년대 박스를 사용한 아디다스의 새로운 라인업인 오리지널 아카이브 시리즈의 첫 번째 신발입니다. 이 제품 먼저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신발끈입니다. 일반적인 면 신발끈이 아니고 요즘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예전 모델에 쓰이던 나일론 끈입니다. 보시다시피 잘안 묶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꽉 묶어야지 묶이는 끈인데 일단 신어보면 알겠지만은 좀 끈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여분의 끈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웃솔을 보시면은 약간 미세하게 아웃솔이 사용이 됐는데 고무 아웃솔이고요. 예전에 그 스탠 스미스 신발에 사용되던 그런 아웃솔이라고 하는데 이 신발이 처음 나올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때 나오는 신발들 중에 이렇게 미세하게 고무창이 아예 사용된 제품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냥 에이징된 느낌이 아니고 당시에 사용되던 그런 고무솔의 색상이 사용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탠 스미스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흰색 운동화인데 2023년에 흰색 운동화 뭐 사시는가 고민하는 구독자분들 중에 스탠 스미스 안 신어본 분들 계시다면 한번 신어보십시오. 아주 대만족하실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구하기도 손쉽습니다. 뭐 콜라보 제품이나 뭐 비싼 것까지 필요 없고요. 딱 요거 녹색하고 흰색 조합 들어가 있는 이 기본 모델, 여기 다른 색깔 들어가 있는 것도 말고, 딱이 모델 한번 신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스탠 스미스 진짜 많이 신어봤는데, 한번 사면은 보통 한
길게는 한 4, 5년, 짧게는 한 2, 3년 신거든요. 세탁을 한 번도 안 하고 신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신는데, 지저분해지면은 지저분해지는 맛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딱 신었을 때, 이 깨끗한, 여기서 오는 맛도 분명히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도 좋고요. 그리고 신었을 때 착화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신발에. 그리고 이 주름도 굉장히 금방 잡히거든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밉게 잡히질 않아요. 어디에 코디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 그냥 무난해 보이는, 안 꾸민 신발처럼 보이는,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는 신발입니다. 지금의 뭐 이렇게 볼드한 신발들, 스포츠 브랜드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제품에 좀 질린 분들이라면 한번 신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